파란색 번호판에 전기차를 한번 타볼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보조금을 받더라도 가격대가 만만치 않아서 선뜻 사기는 또 망설여지실 겁니다. 그런데 조만간 보조금을 받으면 2천만 원대에 살 수 있는 전기차가 잇따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.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. 황인표 기자. 네, 황인표입니다. 네, 어떤 전기차입니까? 독일 폭스바겐이 선보인 소형 전기차 컨셉트카 ID.2 올입니다. 2년 후 판매될 예정인데 가격이 2만 5천 유로, 우리 돈으로 3,500만 원쯤 됩니다. 최대 주행거리는 450km, 이 배터리 80% 충전에 걸리는 시간이 20분밖에 안 걸려서 최근에 나온 전기차와 성능면에서 크게 떨어지진 않습니다. 올해 서울시에서 5,700만 원의 전기차를 살 경우 최대 860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 ID.2 올해 이 보조금을 적용하면 2,600만 원을 살 수 있습니다. 이 정도 가격이면 내연 기관차인 현대차의 아반떼와 비슷한 수준입니다. 폭스바겐은 대량 생산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통해 가격을 낮출 수 있었다면서 2만 유로, 우리 돈 2,700만 원 이하의 전기차도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 네, 다른 자동차 회사들 상황은 어떻습니까? 먼저 현대차가 내년에 캐스퍼 전기차를 그리고 기아 역시 소형 전기차 EV3를 내놓을 예정입니다. 두 차 모두 3천만 원대로 예상되는데 보조금을 받으면 2천만 원대에 살 수 있습니다. 해외에서는 테슬라가 이미 모델2 출시를 확정했습니다. 3만 달러 이하 가격이 될 전망이고요. 이 밖에 르노가 르노5를, GM은 SUV인 이코녹스의 전기차 모델을 내놓을 예정인데 역시 3만 달러 아래 가격이 될 전망입니다. 전기차 가격이 이렇게 낮을 수 있던 건 원가 절감 때문입니다. 이 테슬라와 GM은 미국 대신 인건비가 더 저렴한 멕시코에서 전기차를 만들기로 했습니다. 또 니켈과 코발트가 들어가는 이 NCM 배터리라는 게 있는데 이 배터리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대신에 가격이 30% 정도 낮은 LFP 배터리를 쓰겠다는 계획입니다. 이 LFP 배터리는 이미 지난 2020년부터 테슬라가 쓴다고 밝혔는데 포드와 폭스바겐 등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이 배터리가 탑재된 차를 출시하고 있습니다. SBS 비즈 황인표입니다.